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생산에 소비 투자까지 지금 트리플 감소가 보여지면서 정부가 결국은 위드 코로나 10월 중에 실시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어떤 섹터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저희가 뭐 대비는 하고 있긴 했지만 네. 이제 또 정확하게 또 시점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섹터별로 어떤 공략을 하면 좋을지 지금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 미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국가들이 이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이제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먼저 실시를 했고 뒤어서 이제 북유럽의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이 현재 지금 그 규제를 풀고 일상 회복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유럽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차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70%가 넘었다. 네. 일부 국가는 80%가 넘어선 상황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방역에 대한 어떤 뭐 조금 안전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답보된 그러한 나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위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 이제 그동안 이제 내려졌던 상황들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국 정부들이 다 봉쇄령, 대부분의 국가들이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경제가 도저히 안 되죠. 지금 뭐 우리 자영업자분들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이제 동참하시라라고 해서 지금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진짜 참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일상이라는 걸 좀 복귀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그런 국가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현재 지금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일본도 현재 지금 네. 다음 달부터 긴급 중점 해체 오늘이죠? 오늘부터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제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가 미리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소비 섹터들이 아무래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사진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물론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 네.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말 그림 같은 네, 모습들. 꿈 같은 일이네요. 예, 네. 뭐 네. 그런 모습들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억눌렸던 소비들이 폭발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뭐 정말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커피숍에 그렇죠. 앉아서 뭐 수다도 좀 떨 수 있고 물론 마스크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따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그런 것 중에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을 여권을 도입하겠다. 코로나 네.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라는 게 영국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저도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끝났고 2주도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권에 표시를 해서 이제 글로벌 각국에 이제 통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백신의 종류의 다양성, 그다음에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돌파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백신 여권 도입은 조금 현재 무산이 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소비 관련주들이 가장 그렇죠? 먼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네.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신설 점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백화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집에 있는 뭐 제 아내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누구를 만나러 가야 옷이라도 사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는데 왜 옷을 그러니까 옷을 살 기회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굳이 그것을 옷을 사야 되냐 해서 우리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옷 한 벌 안 샀네. 뭐 이런 이렇게 여성분들은 뭐 계절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분 만나고 이제 모임에 이제 나가다 보면 뭐 그런 소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 따라서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도 이제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뭐 소비, 그러니까 이제 소비도 양극화, 소득도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소비를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것의 연결선상에서 중간에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물론 추석 연휴 때 대부분 다 사용을 하셨겠습니다만 추석 아직까지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소비를 조금 일으키고 그러한 소비가 위드 코로나랑 관련해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정부도 그 계획을 좀 세운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왔을 때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마스크 예. 벗으면 화장품 막 소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 차례 있었는데 네. 사실 주가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기억을 하셔야 네. 그 보셔야 될 게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닙니다. 그쵸. 마스크는 이제 거의 평생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평 좋죠? 화장 안 하시니까? 아, 네. 정말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뭐, 여성분들에 대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어서 화장이 늘어난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 이제 활동이 늘어나면, 네. 뭐 마스크를 쓰더라도 화장을 좀 하시겠죠. 아무래도 뭐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주가 움직임에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정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리고 화장품이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화장에 대한 뭐 기초냐 색조냐 했을 때 색조가 오히려 좀 늘어날 수 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색조 전문 화장품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위드 코로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 이고로 전 세계가 다 풀린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건 몇몇 나라들만입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보다는 의류나 그쪽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류나 소비 네. 관련주들이 저는 오히려 좀 날 수 있다. 지금도 의류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좋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화장품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뭐 분석가들, 저를 포함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네. 뭐 기초와 색조에 대한 구분도 못하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뭐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보면 의류 쪽 섹터들이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네.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엔터주도 네. 이제는 뭐 콘서트 다시 네. 시작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좀 주가가 레벨업하는데 더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BTS가 11월 달에 미국에서 드디어 공연을 합니다. 예, 네.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BTS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요.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뭐 BTS의 인기야 뭐 오프라인 공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드디어 미국에서 정말 많은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그 단순하게 오프라인 공연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으로 끝났고 온라인 공연은 온라인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아직 뭐 보도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로 중계가 뭐 네.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는 온라인,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제 조카도 그래요. 요 PC 앞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공감이 안 갈 수 있죠. 예, 근데 그들은 그 이 PC 앞에서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네. 지금 실현이 되는 것처럼 PC 앞에서도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입장료도 내야 되고 무료가 아니고 입장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은 엔터주들이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모두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그 엔터주들 우리 한류 콘텐츠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정말 이번에 그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것들은 정말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는 오히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의 창구를 그렇죠. 얻어낸 그런 효과가 예,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여행을 가고 세계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뭐 항공주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네. 보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봐도 괜찮습니까? 이제는 조금 좀 조심스럽다.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 주가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여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선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행을 추석 연휴 때 네. 괌에 600여 팀이 다녀왔답니다.
벌써 추석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2,000팀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사이판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11월부터는 하와이가 열립니다. 하와이 여행 갔다 오실 수 있어요. 백신을 맞으셨다라면. 네. 시간이 안 되시죠? 아 그렇죠. 저는 지켜야죠 이 자리를. 예, 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려고만 들면, 그러니까 정말 뭐 내가 무리해서라도 가겠다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카지노, 여행주들 네. 이런 것들 저도 높은 기대감을 갖고 이데일리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슬슬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일본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뭐 일본이 위드 코로나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심정적으로는 일본을 가고 싶지만 네. 현실적으로 일본을 간다? 쉽지가 않죠. 네. 겁이 좀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너무 여행주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관련을 해서 사실은 뭐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 섹터의 종목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나은 캐스터가 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더 선별해서 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주들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요즘 여러 가지 악재들로 주가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J입니다. 주요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 모두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가공 부문과 바이오 부문의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CJ E&M 역시 광고 부문 고성장 에 힘입어서 이번 3분기에도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 비상장 자회사인 올리브영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출 부진을 온라인 부문이 상쇄하면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출이 80%에 달하는 만큼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CJ CGV 적자폭이 굉장히 컸는데 계속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전환된다면 빠른 턴 어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비트컴퓨터입니다. 회사는 의료정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원과 약국 데이터 솔루션 등 의료 ICT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의료인간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과 900개 넘는 기관의 원격 의료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온 만큼 시장 경쟁력도 뛰어난데요. 의료정보 솔루션이 병원급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의원급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0년부터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등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해온 만큼 대표적인 원격 의료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 진료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원격 진료가 이뤄지려면 병원들 간 데이터가 쉽게 공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시스템은 앞으로 더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롯데관광 개발입니다. 회사는 지난 6월에 드림타워 카지노를 오픈했는데요. 코로나 사태에도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국내 거주한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났고요. 호텔의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평균 객실 단가가 소폭 상승했는데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2분기 70%에서 3분기 72%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 소폭인 이유는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때문인데요.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된다면 앞으로 판매 객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다양한 마이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각종 기업들의 행사가 늘어나게 되는 데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연된 휴가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4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가운데 또 하나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는 뭐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전부터 뭐 홈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쭉 나오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를 딱 보시면 네.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확진자들이 이제 필요한 인바디를 네. 좀 말씀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헬스클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가면 여러분들의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용 인바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홈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가정용 인바디를 이제 들여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지금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정용 인바디가 이렇게 각광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정부가 가정에서 이제 경증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원격 진료 얘기를 또 서서히 고개가 들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에 연결된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혜주가 무엇이냐 찾기에는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주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인바디라든지 지금 최근에 의료 기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인바디에 대한 관심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데이터군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예. 수 있는 또 다른 부가가치 창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섹터를 빠른 시간 안에 네. 쭉 훑어봤는데 소장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엔터주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엔터주를 좀 보고 있고 SM을 좀 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다양한 현재 가수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BTS가 이제 열어놓은 다양한 그 온오프라인에 대한 공연을 시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TS가 팬미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네. 팬미팅 비용이 4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49,000원이란 돈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용돈을 모아야 되는 거지만 네.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49,000원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말 팬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연 형태로 인해서 비용은 줄을대 수익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자회사 DAU 상장 추진 소식도 있고요. SN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사세로 확장을 했어요. 사세로 확장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걸 또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괄 체계로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욕심 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공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관련 섹터들 하나하나 유망한 그런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고 왔습니다. 차영두 소장님 여기에 더해서 지금 SM, 지금 엔터주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꼽아주셨네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